안녕하세요. 전북현대 이수빈 선수입니다. 세수 먼저 하는 것 같아요. 눈이 떠져야 양치를 하니까 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 복학광 인생 얘기인데 힘든 인생도 있고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아까 바나나 먹었는데 바나나 먹은 나한테 바나나 이런 거. 가족이 제일 생각나는 것 같아요. 집이 광주긴 한데 그래도 떨어져 있으니까 공 잘 차는 사람 잘 차는 걸 저한테도 좀 빌려줬으면 좋겠어요. 코니모터가 제일 잘 차요. 전주하면 전주성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머리가 반곱슬이다 보니까 한번 나중에는 피는 거에도 도전을 그냥 멜론에서 탑100 주로 듣는 편이에요. 제가 부르는 걸 안 좋아해서 그래도 부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서 네 노래방을 크게 안 좋아해요. 뭐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먹방 보거나 아니면은 그 예능 프로 짤 그런 거 편집해 준 거 보거나 아 그거 봤는데 요즘에 업로드가 안 돼서 요즘에 못 보고 있었어요. 준호 형이 그래도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던 선수여서 많이 존경했던 것 같아요. 나이가 어리고 체력이 좋고 공을 잘 차는 편인 것 같아요. 저는 커피를 잘 안 마셔서 스무디를 딸기 스무디를 많이 저 217호야 그래서 저랑 동갑인 서민이가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말 먼저 걸어주시고 그래서 아직은 그게 그런 건 없는 거 제가 성현이랑 같이 방 쓰는데 그냥 뭐 먼저 가서 방문 닫고 방문 안 열어주거나 그런 거 전주 와서 아직까지 나가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숙소 음식밖에 안 먹어봤거든요. 여기 국수 맛집이다 해서 나중에 먹어볼게요. 저는 기독교예요. 저랑 동갑인 얘기 성윤이. 장점은 달리기가 빠른 거고요. 단점은 그걸 주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. 그 스피드 너무 빨라가지고. 이수빈은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네. 네. 부를 때는 이제 형이라고 부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아직은 뭐라고 막 부르진 않는데 한 번씩 부를 때 형이라고. 저는 이제 주영이 형이나 뭐 미드필더 준호 형, 쿠니모토 그런 제 주변 자리랑 좀 많이 친해진 거. 57번이 제 생일이어가지고 그냥 그게 그냥 뜻깊어서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를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거 진짜 많이 받아요. 택시 타도 이름 한 번씩 물어보면 여자 이름 같다고 다 오야띠에 빼어날 수 빛날 빈이라고 지어주셨어요. 앞으로 이제 곧 리그가 시작되는데 제가 열심히 뒤에서 경기를 뛰든 안 뛰든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과 찾아와서 같이 경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전북현대 조규성입니다.